힘들어. 야, 오늘 무슨 등산이야. 이거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람. 아, 그래요? 신옥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두 분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예. 예. 집사람하고 저하고 풀을 자처 작업을, 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 많은데 무슨 풀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에 산양삼이 심어져 있습니다. 뭐가요? 산양삼이라고 산삼 다음에 가는 산양삼이 심어져 있어요. 아, 여기가 지금 삼양삼 맞죠? 귀한 산양삼이 뿌리를 내린 숲이라 그런지 건강한 기운이 가득 전해집니다. 부부는 대가 없이 기회를 내어준 산 덕분에 다시 웃게 됐다는데요. 귀농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김경회, 신옥분 부부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나봅니다. 넓은 데가 다 이 산밭이에요? 네, 이 전체가 다 깁니다. 아, 여기다 삼을 심으셨구나. 예. 오, 어떤 게 삼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저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바로 우리 선생님 앞에. 예. 바로 요 밑에 있네요. 어디? 여기요? 예. 요거? 예. 아, 이렇게 잎사귀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 예, 삼지 오엽이 있고, 혹가다 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사지. 셋, 넷, 사지 예. 오엽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숲이 온통 산양삼으로 가득했습니다. 십만이들이 애타게 찾던 세 개의 줄기와 다섯 개의 잎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8년, 9년? 예, 요거는 한 7년 될 것 같고. 요게 7년이요? 예, 예. 야, 그럼 8, 9년 이런 거는 약효가 대단한 거네요? 약효가 좀 좋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 해발이 높으니까 예. 여기가 해발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와 계신데 한 900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해발 900? 예. 어쩐지 올라오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등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삼을 한 뿌리 캐볼까요? 그래요? 예. 일단 주변을 이렇게 예. 돌아서 캐는 거예요? 예. 오. 야. 오. 야. 여기 이제 1년 더. 이게요? 예, 10년 정도. 10년. 와. 산삼 10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우리는 그냥 산삼. 또 그리고 무슨 장래삼 무슨 인삼 자 이리 돼 있는데 인삼은 밭에서 키우는 거고 산에서 씨를 산으로 이렇게 심는 거는 산양삼 여기서 씨를 받아서 이 직파를 하면은 2년 뒤에 납니다. 아 그 발효율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개를 심었다, 씨를. 예, 예. 그럼 몇 개 정도가 나요? 한 20개. 20개? 예, 20알 정도 난다고 보면 돼요. 내가 몰래 심봤다 그러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심봤다 하고 도망은 못 가지 여기 왔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도망은 해야 돼요? 못 가고 예. 내가 왔으니까 예. 예, 한 뿌리를 잡수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먹어요 이걸? 오늘 먼 길 오셨으니까 예. 오늘 원기 보초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요. 예. 드디어 손꼽히는 약재인 산양삼 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어떻게 먹어요? 뿌리부터. 얘부터. 예. 여자. 예. 한 10분에서 15분 씹어 잡수세요. 약간 달콤할 겁니다. 쌉쌀한 게 아주. 깊은 산 속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 같은 게 아주 진한 향이 쌉싸하고 진한 향이 야생의 산에서 건강한 기운을 가득 받으며 살아남았기에 이토록 진하고 깊은 향을 내는 거겠죠. 작은 뿌리 속에 10년이란 세월을 품었습니다.
개관하시는